더불어민주당 조호석 국회의원과 윤영덕 국회의원이 26일 노태우 씨의 국가장 예우와 국립묘지안장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랜 지병으로 투병하다가 89세의 일기로 사망한 노태우 개인의 죽음 앞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면서도 5월 학살 책임자 중한 명으로 역사적 단죄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국가장 예우와 국립묘지안장이 돼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그를 국립묘지안장한다면 후손에게 민주주의의 정의를 이야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조석 의원은 국가장법 개정안을, 윤영덕 의원은 국립묘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현재 국회 상임위에서 1년 넘게 계류 중입니다.